옛날에 그구나. 홀로 고생 많아요.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연도에 산게 많이 안 좋다고, 성능이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AS 보내고 그냥 이걸 쓰려고 했어요. 지금 상태가 이상이 있진 않고요. 5800X가 원래 좀 세잖아요. 막90 몇도? 98도? 그렇게 써가지고. 전면이구나. 전면이라서 약한 거예요, 그냥? 샀을 때부터 전면은 잘 달라지더라고요. 얘는 상단에 360이 안 들어가는 지금 사이즈고요. NMAX 같은 경우는 고장이 많아서 고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90도예요? 아니요, 아이들이 55도. 그러면 아직 고장은 안 났나 본데? 생산 연도에 따라서도 그냥 AS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지났어요. 아, 완전히 지났어요? 리콜은 네. 4월달에 끝나는데 그 기간은 1년밖에 안 돼요. 얘는 적용이 안 돼요. 앞에 시료를 봐야 돼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한참 몇년전 거예요. 근데 몇년 전까지는 아니잖아요, 이게. 파스도 90도가 넘어요? 네. 아, 그래요? 이상한데? 파스가 90도가 넘으면 안 되는데? 이 전면은 오히려 CPU 쿨링에 조금 도움은 더될 수는 있어요. 바로 땡기기 때문에. 아, 이거 고장 났어요. 90도 찍어버렸잖아요. 에 그냥 찍어버려요. 이거, 그리고 지금 이쪽이 지금 뜨거워요. 그죠? 한쪽이 뜨거우면 안 돼요. 지금 3D 마크 실행만 시켰는데 80도, 90도 나와버리는 거는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건 고장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AS 보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빨리 돌잖아요. 아씨, 이렇게 달아놨구나. 리콜된 제품은 서비스 기간을 초기화 시켜주는데, 리콜 기간 아닌 거는 초기화는 안 돼요. 새 걸로 바꿔주는 건 똑같은데. 그 차이는 있고, 지금 이 팬을 뒤에 달았잖아요. 네. 원래 앞에 달아야 돼요, 팬을. 아, 이거 원래 앞에 케이스도 원래 있는데, 쿨링이 안 돼가지고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끼가 있더라도 팬이 지금 뒤에 있잖아요. 아, 여기 당연히 이쪽에다가요? 팬이 앞으로야지 더잘 되겠죠? 그걸 떨어서 문제는 있는 걸로 보이고요. NMAX는 무조건 갖고 오면 NMAX다. 그럼 무조건 NMAX 고장이에요, 이거는. 네, 맞아요. 갈라드 갖고 오면 갈라드 무조건 고장인 거고. 이거 뭐 버나마나. AS 바꾸고 오면은 그냥 5만 원 떡에 팔려고. 예,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아예 수명을 안 써버리신 분도 많아요. 짜증나가지고. 주차에 상관없이 고장이 나. 그러니까 얘들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리콜 해줘야 되는데, 그 리콜 기간 값만 리콜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교환으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2129 알잖아. 백플레이트 있어야 되는데. 이거 메인보드 백플레이트. 아, 여기 없어요? 안 들었죠? 메인보드 건데. 사타 케이블이 없네, 이거. 안 써가지고 그냥 빼놨어요, 버튼으로. 보통 그렇죠. 풀 모듈로는 그렇죠. 저게 펌프 쪽 전기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꽂아야 돼요. 프로그램도 깔아야 돼요. 네, 그건 들었어요. 펜 속도 조절할 수 있다고. 얘는 펜 속도는 바이오스에서 하는 거고요. 그 모델이 Z 모델만 그러고, 이건 펌프 속도를 조절하려면 캠을 설치해야 돼요. 캠을 설치 안 하면 펌프가 중간 속도로밖에 안 돌아요.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하나는 이렇게 달아놓은 거죠? 어떤가요? 두 개요? 예. 방향이 다르잖아. 아, 달라요? 다르잖아. 얘는 배기, 얘는 흡기로 되어 있잖아, 지금. 이거는 본인이 달았어요? 네. 이제 돌죠. 이제 물이 들어가잖아, 지금. 이제 도는 소리 나죠. CPU 온도 아까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20도 차이가 나네. 아니,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건꼭 전기 연결하셔야 된다는 거. 연결하고, 여기 녀석 바꾸고. 네.
아, 이거는 커서 옆에 있는 거, 이거는 펜이 다르구나.